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4월 12일부터 시작된 원신과 피자 알볼로 콜라보. 저도 원신을 즐기고 있는 만큼 한번 콜라보를 경험해보고자 주문을 해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 12일에 주문해볼 생각이었으나 실패하였기에 13일 낮에 오픈런으로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문한 매장에서는 원신 콜라보와 관련되어 딱히 꾸며놓은 게 없었네요. 원산지 표시판으로 콜라보 메뉴 이름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문해온 피자는 콜라보 메뉴 각각 R사이즈 1개씩 주문했습니다. 콜라보 피자를 주문하면 포스터를 제공하나 봅니다. 이건 안내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펼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콜라보 메뉴 굿즈인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이건 인게임 스페셜 카드인 것 같네요. 박스는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진과 바바라가 그려진 전용 박스입니다. 측면에도 깨알같이 진과 바바라를 활용하여 멘트들을 넣어놨네요. 앞서 언급했듯 피자는 R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사이즈는 뭐 아담하네요. 왼쪽이 매운맛 좀 봐봐라, 오른쪽이 피자의 진심입니다. 아무래도 점바점의 문제겠지만 여기서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자 세이버가 원신 콜라보에 맞춰 전용이 들어가 있던데 저는 그냥 일반 세이버로 되어 있네요. 아까 디핑 소스도 저는 그냥 일반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아쉽긴 합니다. 먼저 피자의 진심부터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맛이 없다는 아닌데 좀 심심하다고 해야 하나? 일반적인 피자에 비하면 맛의 자극이 매우 약하다고 해야 하나? 좋게 말하자면 건강한 피자 맛, 나쁘게 말하자면 맛이 매우 심심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파존스 같은 짜고 자극적인 피자를 즐겨 드셨던 분이라면 이 피자는 매우 심심한 맛이라서 맛이 없게 느껴질 것 같네요. 디핑 소스를 추가해서 먹어보고요.
핫소스도 추가해서 먹어봤습니다. 소스를 추가해서 먹으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갈릭 디핑 소스를 추가해서 먹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매운맛 좀 봐봐라. 바바라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설정에 맞추기 위함인지 매콤한 향기가 도는 피자입니다. 맛은 생각보다 조금 매콤한 수준이었고요. 사람마다 체감 차이는 있겠지만 심각한 맵찔이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먹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먹었던 진 피자가 매우 심심해서인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자극적이고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맛있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둘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바바라 쪽이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여기에도 갈릭 디핑 소스랑 핫소스를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피자 자체가 좀 자극적이라 그런지 소스 추가는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보 굿즈를 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키링까지 노리기에는 키링은 개인 취향이 아닌데다가 이미 피자 메뉴만으로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사이드 메뉴는 패스했습니다. 먼저 인게임 스페셜 카드입니다. 데포로메 된 진과 바바라가 피자를 먹는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나왔네요. 단순히 쿠폰용으로 인쇄된 종이가 아닌 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긁어 나온 번호를 리딤코드에 입력하면 인게임 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날개 이름은 별빛 축제의 날개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 베이스로 큼지막한 날개 형상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5월 3일부터 9일까지 풀리는 굿즈인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박스 그리고 포스터로 쓰인 일러스트 그대로 아크릴 스탠드화 했습니다. 공식 굿즈로 나왔던 다른 아크릴 굿즈랑 비교를 해도 나쁘지 않게 뽑힌 아크릴 스탠드네요. 보통 아크릴 스탠드 굿즈가 만원 중반에서 2만원대까지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피자 가격에서 굿즈 가격을 뺀다면 피자 가격이 나쁘지 않을 듯 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신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했던 다른 굿즈랑 같이 둬도 크게 꿀리지 않는 퀄리티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원신과 피자 알볼로 콜라보 피자를 살펴봤습니다. 피자 맛은 개개인별 취향과 호불호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가격대가 좀 부담되는 가격대이며 특히나 진 피자는 맛이 심심해서 돈이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굿즈는 생각보다 공들여서 나왔다는 느낌을 주긴 하고 특히 아크릴 스탠드는 피자 가격에서 굿즈 가격을 빼면 꽤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메뉴 가격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이라서 가격 부담감 자체는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 굿즈의 퀄리티나 피자에 대해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